안녕하세요. 유산화 코리아입니다. 이젠 허브에서 유산화 제품을 더욱 편리하게 구매해보세요. 일반 주문의 경우 허브에 로그인하셔서 홈페이지 왼쪽에 있는 메인 메뉴에서 쇼핑 및 주문, 그리고 제품 주문을 클릭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 하단에 보시면 장바구니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제품을 선택하여 장바구니에 추가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모두 장바구니에 담으셨다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장바구니 아이콘을 클릭하고 구매 제품과 수량을 확인 후 체크아웃 버튼을 클릭합니다. 배송 정보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제품을 배송받으실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온라인 결제 항목에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 이체를 선택합니다. 주문 내역, 결제 금액, 실적 점수를 다시 확인하시고 비즈니스 센터 항목에서 실적 배치가 어디로 이루어질지 선택합니다. 모든 항목을 다 확인하셨으면 주문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 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안내에 따라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 창에서 결제 약관 및 이용 동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전체 동의를 체크합니다. 결제하실 카드의 발급사를 선택하고 하단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카드사 또는 은행별로 준비되어 있는 본인의 설정에 따라 결제를 진행합니다. 앱 설정을 안 해놓으신 분은 일반 결제가 준비되어 있으니 여기서 카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보이면 결제 창을 닫고 유산화 페이지에서 주문 번호를 확인하면 주문이 완료됩니다. 자동 주문. 자동 주문은 원하는 제품을 사주기 또는 팔주기마다 자동으로 주문 결제하는 아주 간편하고 편리한 기능입니다. 셀라비브와 비즈니스 도구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을 일반 주문 가격보다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허브에 로그인하신 후 홈페이지 왼쪽에 있는 메인 메뉴에서 쇼핑 및 주문, 자동 주문을 클릭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 주문 생성을 시작합니다. 상단의 검색창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명 또는 제품 번호를 검색하여 추가합니다.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자동 주문의 명칭을 설정합니다. 주문 주기와 결제 예정일을 선택합니다. 혹시나 날짜가 헷갈리신다면 순환 주기 달력을 참고해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송지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배송받으실 주소를 추가합니다. 결제하실 본인 명의의 카드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카드 소유주의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카드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고 결제 방식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카드 정보를 저장합니다. 모든 정보를 기입하시고 자동 주문 저장하기 버튼이 초록색으로 활성화되면 클릭하여 자동 주문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